자, 국민기억 반성에 찾아오신 것을 환영을 하고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월 29일 날 매주 저희가 3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자, 매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코스피 종가 맞추기 끝자리 소수점 이하 두 개를 맞추면 당첨금이 국민기업 회원에 가입하시고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이 당첨이 됐는데요. 뜬다님, 워터멜론님, 이로우님에서 16,000원이네요. 16,000원씩 세 분한테 KS코인 1조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날 48,000원의 상금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게 48,000원인지 48만원인지는 훗날 세월이 지나가면 알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코스피 종가 맞추기의 아주 묘미죠. 주당 2만원씩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주당 10만원짜리가 될 것이냐. KS코인. 자,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이렇게 코스피 종가 맞추기 게임을 하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자유한원금을 나눠드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자, 그리고요, 월요일서부터 월, 수, 금 3일 동안에는 무슨 또 프로젝트를 하는가. 자, 사다리 오징어 게임이 들어가서요, 오늘 9만원의 당첨자가 바로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잠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 수, 금 주중에 아무 때나 편한 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국민기업 관성에서 진행하고 있는 관성 디지털 앞에 KS코인 오징어 사다리 게임 너와 나 우리님이 방금 전에 9만원에 당첨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자, 토요일날 또 무슨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나요? 자, 토요일날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오징어 게임 메인 타이틀이죠. 메인 타이틀. 자, 지난주에 얼마가 당첨이 됐습니까? 자, KS코인 지난주에 158만 8천원의 사회 한원금이 당첨금으로 지불이 됐는데요. 자, 그 당첨금 내용 여러분들한테 잠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그마치 얼마입니까? 자그마치 지난주에 158만 8천원. 자, 로또 복권입니다. 자, 로또 복권. 자, 986회. 자, 이제 내일이면 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이 로또 복권에 또 당첨이 될 것인가 이래가지고 굉장히 흥분해 있을 거예요. 자, 지난주에 자그마치 사회환원금이 158만 8천원이 배정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오늘 코스피 종가 맞추기 당첨된 거 확인하기 이전에 코스피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카페에서는요, 아침에 방송을 하면서 오늘 코스피 3020을 돌파를 못하면 주가가 계속 누적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 3044를 돌파를 하고 지지를 하지 못할 경우에 다시 하방 압력이 누적적으로 올 수 있다. 자, 3044를 잘 봐라. 3044를 애초 도전도 못하면 오후장에 주가가 밀릴 확률이 있다라는 시황 분석을 아침장에 내드렸는데요. 오늘 아침장에 주가가 강하게 반등권이 왔거든요. 근데 그 힘이 너무 약했다. 그래서 장중에 채 1시간도 지키지 못하면서 주가가 누적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오늘 주가가 크게 빠졌어요. 그래서 종가가 2970대 3000을 또 깼는데요. 개미들이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 마음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주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자, 이제 코스피 종가 맞추기 이 국민기업 관성의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누구나 채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S코인을 채굴하시려고 그러면 마이카페를 개설하시면 누구나 이 세 가지의 프로젝트 매일 당첨금이 쏟아질 수 있는 하루 건너서 하루씩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코스피 종가, 그 다음에 월수금은 오징어 사다리 게임 조금 전에 9만원의 당첨금이 최초로 터졌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로또 복권 두 자리 숫자만 나오면 몇십만원의 당첨금이 사회 한원금으로 책정이 되고 있는
이 국민기업 관성 KS 코인 채굴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채굴하시기 바랍니다. 자, 뜬다님 당첨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번 주에 벌써 이 뜬다 몇 번 당첨되세요? 오늘도 18,000원에 당첨금을 받았습니다. 아, 가만 있어봐. 18,000원이 아닌데 가만 있어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오늘 끝자리가 8번. 8,000원이면 2826 8번. 아, 이거 금액이 이거 잘못 적었다. 아이씨. 잘못 적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또 헷갈렸지. 아, 미치겠네 진짜. 8번 당첨됐으면 16,000원인데 18,000원으로 적었어요. 자, 6번 12,000원. 그 다음에 8번 2826 16,000원 맞습니다. 저 뜬다는 12,000원입니다. 저거 제가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매일매일 매달 이렇게 코스피 종가 맞추기 특별 이벤트. 자, 오늘로서 몇 회인가요? 오늘로서 자그마치 294회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매달 그리고 로또가 터진다. 국민기업 관성 디지털 앞에 로또 KS코인 오징어게임 총 상금 1조 원을 잡아라. 자, 이 프로젝트는요, 이 프로젝트 코스피 종가 맞추기 프로젝트는 제가 업비트에 보유하고 있는 2792만 7539주 제 재산을 여러분들한테 내놓고 훗날 저는 틀림없이 이 코인이 5년 안에 1조가 되리라 라는 확신을 갖고 이 종목을 매수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2700주인가요? 2700주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해서 3천만 주가 넘습니다. 자, 이 3천만 주가 넘는 훗날 틀림없이 1조가 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갖고 제가 기업 분석을 다 마쳤고요. 그렇게 해서 오징어 상금으로 저 재산이 저 3천만 주가 틀림없이 5년 안에 1조가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제 재산을 상금으로 내걸고 국민기업 관성 디지털 앞에 KS코인 국민기업 관성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될 때까지 저는 KS코인을 보유하게 될 것이고요. 자, 코스피 종가 맞추기에서 끝자리 두 개 숫자에서 맞춘 분한테는 훗날 제가 1조가 되는 날 현재가로 지불하게 될 것이다. 자, 제가 매입한 저 코인의 평균가가 10원인지 100원인지 1000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업비트의 최저가가 0.3원인가 그렇죠. 0.3원짜리는 아니옵시다. 아, 아니고요. 5원짜리도 아닙니다. 지금 5원짜리가 그 다음에 0.3원짜리가 제일 숫자가 싼 거고 그 다음에 5원짜리가 싼 건데요. 0.3원짜리도 아니고 5원짜리도 아닙니다. 그거보다 비싼 금액입니다. 그래서 대충 잡아가지고 자, 평균 만약에 10원이라고 치면 저 3천만 주가 3억이 될 것이고요. 맞나? 계산해보고요. 내가 좀 잘못 계산했나? 아, 예, 맞네요. 3억. 자, 그리고 100원이면 30억이 투자가 들어간 돈이고 50원이 투자가 됐으면 약 15억 원이 투자가 된 이 재산을 놓고 여러분들한테 매일 꿈과 희망 그리고 웃음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코인은 꿈을 먹고 사는 생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죠. 20-30대가 희망을 걸고 이 코인 시장에 올인하는 이유다. 자, 제가 매입한 코인은 훗날 틀림없이 최소한 1000억에서 1조를 넘길 수 있는 코인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꿈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자,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자, 자그마치 2220일 동안의 코스피 선물 레버리지 인버스, 자, 콜옵션 풋옵션 그리고 나스닥 S&P 다우지수가 오늘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배팅을 해서 자그마치 6년 동안 2220일 동안에 단 한 번도 손실이 없는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금융 지식으로 제가 업비트에서 이 종목은 훗날
틀림없이 1조가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제가 매수한 이 코인 3천만 주의 재산을 걸고 코스피 종가 맞추기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 나만한 놈 없다. 전 세계에서 나만한 놈 단 한 사람도 난 여태까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엄청난 금융 지식으로 지금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프로젝트는 누구나 이 국민기업 관성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마이카페를 개설하신 분한테는 매일 매주 일주일에 세 번씩 국민기업 관성에서 지불해드리는 사회 환원금을 당첨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매주 세 번씩 기회를 드리고 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 꼭 주목하시고요. 국민기업 관성에 오셔서 열심히 훗날 사회환원금으로 지불이 되는 이 KS코인 사회환원금을 당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게임이 정말로 성공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훗날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약속한 그 1조가 되는 날 여러분들한테 이 재산을 나눠주게 될 것이다. 자,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시고요. 이 무모한 게임이 훗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움직이게 되는 그런 프로젝트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날이 머지않아 오게 될 것이다. 자,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시고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열심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아직 5년 동안의 채굴 기간이 남아있다.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